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제가 그 유니버설 타로를 가지고 좀 한번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유니버설 타로는 이게 78장으로 되어 있고요. 이 유니버설 타로는 상당히 좀 작고 앙증맞죠. 귀여운 그런 타로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타로보다 좀 작은 타로인데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타로를 이제 좀 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이 타로를 섞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. 타로 카드를 잘 섞어야지 이게 이런 걸 이제 클리닝이라고 하죠. 자기 마음도 정리하고 이렇게 타로 카드를 딱 섞어서 여러분이 이제 뭐 오늘 과거와 나와 현재와 미래의 어떤 나의 어떤 그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그런 한번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럴 때는 이제 타로 카드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렇게 섞어서 이 과거, 현재, 미래를 이렇게 볼 때는 타로를 이렇게 아치형을 이렇게 만듭니다. 아치형을 만들어서 일단 왼손이 감성이고 오른손이 이성이거든요. 감성으로 세 장을 뽑아요. 그래서 첫 번째 카드는 이제 과거라면, 자, 두 번째 카드는 현재고, 세 번째 카드는 미래입니다. 그래서 이첫 번째 카드를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카드를 보면 어떻습니까? 이 카드는 페이지 업 컵이죠. 그러니까 페이지 업 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마음을 이제 잘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페이지니까 좀 새로운 마음이죠. 항상 과거에는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제 이 컵에서 물고기 나온다는 것은 이 독특한 생각들 이런 걸 많이 하게 되었다. 신입사원처럼 이런 거고요. 현재를 이렇게 보면 현재는 내가 이제 많은 노력을 해서 아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재물이나 이런 것을 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. 이게 이제 펜터클 세븐이죠. 그리고 이제 미래는 매달린 사람이죠. 그 남들과 다른 어떤 독창적인 생각을 하면 상당히 성공할 수 있다. 그리고 여기 후광이 막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? 후광이 빛나죠. 그래서 매달린 사람은 그 독창적인 사고방식, creative way of thinking 이런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타로 카드를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한번 생각들 이런 걸 밝혀보고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뭡니까? 공부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여러분도 이렇게 타로를 좀할줄 아시면 이렇게 한 번씩 이 타로 카드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